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칭 진보들이 가치가 밥 먹여주냐? 실리가 중요하지라는 얘기를 우리나라 너무 이상한 나라예요. 그 인권과 자유를 수호한다고 주장하는 자칭 진보들이 이런 중국하고의 관계,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치가 뭐가 중요해? 위구르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 저 선생님 말씀 오늘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일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셔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전에 우리 신각수 대사님 모셔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정확하게 이 얘기를 저 했었잖아요. 뭐냐? 우리 외교의 원칙이 뭐냐?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티베트에 갔지 않습니까? 티베트가 그렇게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독립운동을 해오고 있는데 중국이 관제 행사를 열어서 사회주의 새 티베트 이런 거를 광고하기 위한 행사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서 들러리를 쓴 것은 축사를 하고 그 얘기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그 야당 정치인들이 티베트 그 주민들의 독립 의지, 인권 이런 인권 탄압의 문제에 눈을 질끈 감은 거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는 거기에 우리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되게 쉬운 문제고 보다 어려운 문제.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도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에 대해서 그 유럽의 그 선진국들이 몇십 개국인가요? 그거를 질타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중국이 이게 좀 저렴한 말로 정말 난리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기 손아귀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가 그 성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러려니 할 텐데 우리가 그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멀리 중국 서쪽에 있는 신장 위구르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우리 헌법의 가치, 우리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헌법의 가치에 있는 것처럼 그 민주화 인권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같이 성명서에 이름을 넣는 것 때문에 중국이 우리에게 뭔가 보복을 할 거고 그 뭔가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걸로 예상이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위구르 쪽의 인권 문제, 그리고 티벳에 대한 인권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 이해 당사국입니다. 북한 주민이 북한을 이탈해가지고서 나올 때 중국을 거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인권 우리가 보호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몇년 동안 포기해왔고, 짐지고 있었는데 올해 비로소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직접 이해 당사국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 우리가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서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이웃 국가에서 우리 민족에 대한 유린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켜보고만 있는다. 남의 얘기처럼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권의 문제는 우리 자체 내부적인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헌법에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랑 마찬가지로 대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인권 문제, 그냥 신장, 위구르, 그리고 티벳, 남의 얘기 타듯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칭 진보들이 우리 전 교수님의 의견에 적극 반대를 해요. 가치가 밥 먹여주냐? 실리가 중요하지라는 얘기를 우리나라 너무 이상한 나라예요. 그 인권과 자유를 수호한다고 주장하는 자칭 진보들이 이런 중국하고의 관계,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치가 뭐가 중요해? 위구르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약간 포퓰리즘적인 거라고 생각해. 우리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아까 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먹고 사는 문제를 중산층이 된 다음에 뭔가 그 우리 자신의 원칙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자칭 진보들도 가치가 뭐가 중요해? 가치 외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지금 되게 조롱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볼까요?